다음은 유능기 심사위원장을 모시고 심사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출품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영란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약 33%가량이 늘어나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조직이나 기업 관련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듯이 SNS, 블로그, 카페, 광고 및 공익 캠페인, 영상물 부문의 응모작이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조직 매체와 영상 매체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논리성과 현실성 그리고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보러 갖춘 출품작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출품에 관한 전반적인 카테고리 조정과 세부적인 출품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상 부문과 심사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의 심사에서 컨텐츠의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됐습니다. 올해 개성 있고 그리고 디자인 표현에서도 독창성이 두드러진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은 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 안에 얼마나 많은 종의 식물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의 동물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하다 이런 얘기처럼 사실은 기업의 생태계 또 사회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 있을 때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배려 그리고 다름과의 소통과 공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매체들이 더 노력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런 입장에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